웃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우연히 친구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있더라고요. 저기 재영씨, 용주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모른 척 해주세요. 비밀로 해달래서 가만히 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도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이거 말할까요 말까요? 실적 때문에 부장님이 열리 받으셨어요. 야 임마, 대충이라고 말 그야? 절대 아니잖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열낸다고 살짝 벗겨진 부장님의 가발 말할까 말까. 자, 들을까 말까 고민은 하는 시간도 아까운 코너죠. 피식 타임. 자, 가을 탄다고 센치해지고 우울해져도 이 세 남자 만나면 극복이에요.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훈, 김민수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손꼽아 기다립니다. 네. 수요일. 정말. 네. 세 분들도 손꼽아 기다리죠, 수요일. 그럼요. 아, 그럼요. 저 약간. 왜 자꾸 빨리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루틴이 돼가지고 예. 이제 위클리 루틴.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빠지면은 가끔씩 이제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 있으면은 약간 뭔가 가시도 치지. 예, 뭔가 좀 이상해요. 약간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약간 그 약간 수련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게 또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또 워낙 스승님이 계시니까. 우리 재영이는 참. 정말 자다가도 떡국을 얻어 먹는 아, 사람이야. 네. 민수 씨는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매번 이제 매질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형을 당한다. 민수 오늘 예쁘게 입고서 왜? 예. 아, 항상 눈앞에서는 이 패션도 제가 좀 겸손해지면서 사람이 참 작아지면서. 근데 어디 딴 데 가서 이런 소리 잘 듣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좋아. 그치.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제 옷을 제 패션을 보시고 네. 오늘 좀 싸돌아다녀라. 밖에 많이 돌아다녀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보게 좀 싸돌아다녀요. 예. 실제로 제 파워타임 하면서 민수의 그 옷이 과함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전에는 좀 과했거든요. 근본 없는 브랜드 플레이. 근데 오늘도 뭐 신발도 그렇고 뭐 쫙 또 장착하고 왔어요. 예. 힘을 주지. 예, 그래도 좀 꾸안꾸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리고 눈앞에서는 또 너무 튀지도 않고 또 너무 안 꾸미지도 않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네. 근데 신경 쓴 거에 비해서는 항상 티가 덜 나다. 네, 그래요. 최형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용주 형 위스키 좋아하세요? 술도 꽤 드시는 것 같은데 술 마시려고 운동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사실 제가 이제 위스키 되게 좋아하고 뭐 술도 되게 좋아하고 향 나는 것도 다 좋아하는데 아, 이게 보통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술 마시려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은 예. 어쨌든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밸런스가 살짝 좀 무너져서 예. 운동이 수요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운동 공급이 아니, 무너지고 있어요. 약간 고르곤졸라에 꿀찍어 먹듯이 운동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무너진 게 보여. 용주 얼굴이 너무 뽀해. 예. 지금 얼굴이 뽀해지고 원래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으신 분들이 이제 얼굴은 살짝 이제 좀 푹 들어갔지만 그치. 몸은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얼굴은 보름달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어려서 그래. 그래. 젊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 진짜 옆에서 보면 볼수록 이제 오늘도 특히나 그런데 성별을 알기가 힘들어요. 아니, 이게 턱살이. 아 그러니까 아 호르몬 밸런스는 정확히 5대 5군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점점 젊어지는 동안. 네. 저기 뭐 시간 되면 우리 용주 씨 얼굴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아주 모공 하나가 없네 피부가. 진짜 아니 보통 나이가 네.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은. 주름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 얼굴이 저렇게 팽팽 어떻게 저렇게 좋아져 성별을 모르겠네. 남편이 외국 출장에 가서 굉장히 들떠있는 아줌마
어서와 우리 집에서 어 마음껏 먹자. 빨리 넘어와. 오늘 온라인이야. 아우 새벽부터 나갔어. 속 시원해. 한 열흘 있다 올 거야. 어렸을 때 봤던 엄마 친구 같아요. 키큰 엄마 친구. 자 임수빈 씨가 네. 네. 어, 말할까 말까 민수 씨 화면 뚫고 나오는 수염 자국 너무 좋네요. 지적이야. 야. 아니 근데 오늘 왜 민수 씨만 단독 컷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너무 감사하게 PD님 감사합니다. 자자자자 다시 빼요. 민수 씨 다시 주민이 수염 들어왔는데 풀로 빼요. 아니 아침에 면도 하고 온 거잖아요. 예 했죠. 했어요. 근데 민수 씨는 진짜 오늘 새삼스레 되게 노안이네요. 노안이에요 당신. 네 오늘 먹으라고 주름을 가렸는데도요. 네 주름 여러 가지 이렇게 눈주름도 그렇고. 아 그래요. 눈이 잔주름이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게. 우리가 전문용어 때깔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 때깔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옷으로 지금 굉장히 밸런스 맞추려고 네. 하는데 네. 아 뭔가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저런 데깔은 절대 올드머니 룩이 안 돼. 알지? 올드머니 룩은 피부가 용주 같아야 그렇죠. 돼. 아 그치. 완전 그치. 용주형이 그치. 진짜. 네. 그렇죠. 저는 완전히 뉴머니 룩이죠. 3D머니예요. 완전 신진머니. 신진머니. 몸을 갈아 넣어서 번 돈이에요. 반성하겠습니다. 이재훈님이 네 이채우님께서 아 네. 내가 아는 이모 닮은 것 같아. 그래 이런 이모 있어. 네, 그렇다니까요. 이런 이모 통커. 그러니까요 맞아요.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고 집에 그림 많아요. 쓸 때 쓰고 이렇게 뒷머리가 바짝 올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고모들 뭐 네. 저희 이제 집안은 보통이 다 제 얼굴이에요. 네, 다 저희 거 쇼컷이고 다. 자 먹는 거 좋아하고 약간 딩크족으로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들한테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스타일의 이모나 고모가 아 좀 이제 급락이 있어요. 아. 잘 나갈 때는 왕창 용돈하고 없을 때는 또 국물도 없어. 그치. 없을 때는 집에 와서 차비도 꼬가고 막. 맞아. 잘 나갈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때 50만원씩 줍니다. 그래. 무조건이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 고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밥을 먹고 또 빵을 먹어요. 유명한 데라고. 줄 서서 온 데라고 밥 먹고 빵을 또 먹어요. 과일빵 뭐 차랑 해서 이거 유명한 거야. 이거 줄을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난 다른 집도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는데. 정이 없다. 예, 예. 밥 먹고 바로 유명한 집 빵 빵내는 거. 7177님이 화장 언니 저 화장품 사러 올리브땡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민수 씨가 여기서 왜 나와? 너무 꾸며져서 낯선 민수 씨 반가웠어요. 진짜 자연스러워서 놀랐어요. 이거 뭐야? 민수를 봤다는 거야? 아니면 거기 광고? 제가 화장품 모델이 정말? 돼가지고 금방 때깔리게 하다가 근데 저는 화장품 모델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모델을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이 그렇게 그렇죠 말하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평소엔 이런데 안 하면 그걸 바르면 완전 때깔리니까 무슨 컨셉인데 이제 남자 그 로션인데 근데 또 대기업에서 하는 그 브랜드가 저를 선택해줬어요. 그러니까 왜? 컨셉이 일반 남자예요. 그냥 보통 남자. 보통의 남자. 보통의 남자가 이렇게 네. 깔끔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이제 그 빠니보틀님이랑 그 깡 스타일리스트라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과 함께 찍었습니다. 아우 솔솔찮아요 수입이. 솔솔찮아. 자, 뭐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때깔 나려면요 밥 먹고 빵 드세요. 그게 때깔 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빵 먹어야 되잖아요. 유명한 줄 서서 먹는 빵. 무슨 소리예요? 화장품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모델하는 화장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진짜요. 밥 먹고 빵 먹고 자. 먹자마자 낮잠하면 배부르고 잠자면 돼. 아 3792님이 네 화정 언니 꼭 전해주세요. 재영 오빠랑 사진 찍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어울린대요. 재영이 오빠 저와 결혼해주세요. 아유, 이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허들이 많아요. 그렇게 뭐 한다고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물론 뭐 다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지내보고 집안도 같이 또 만나보고 할 게 많아요. 얘기도 해보고 해봐야지. 하지만 재영이랑 결혼하는 순간 행복의 나라 출발입니다. 그럼요. 특전으로 이제 그 분기마다 그만하세요. 분기마다 선물 나가고 분리수거 설거지 진짜 잘해요. 이상한 거 만들지 마세요. 분리수거 설거지 정말 잘해요. 야, 근데 그거 괜찮다.
과정은 까다롭고 치사하지만 딱 결혼하면 행복의 나라를 그렇죠. 보자.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복지가 되게, 확실한 대기업 되게 같은 그런. 치사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뭐 천당 가는 거죠, 뭐. 예, 뭐 약간 중간에 함정 같은 것도 있고. 예. 잘 극복해 나가면. 하지만 공을 넘으면 네, 행복의 나라. 네네. 좋아요. 자, 오늘 피식 타임의 주제 재영 씨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피식 타임의 주제는 말할까 말까입니다. 오늘 헤어지자고 말할까 말까. 회사 동료의 비밀 연애 말할까 말까. 아내의 몰래 산 주식 말할까 말까. 나만 괴롭히는 팀장님 때문에 퇴사한다고 말할까 말까.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 이야기. 고민하다 말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썰. 아니면 그냥 말할 걸 후회했던 일까지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예요. 그리고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쑥 인절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 야미. 야미야미. 쑥 인절미 진짜 맛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재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걸렸어. 네네, 내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용주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재영 씨 말하지 말아 주세요. 어. 이러면 말해요, 말아요. 야, 근데 이거는 또 뭐 어떤 스타일이세요? 전 절대 얘기 안 하죠. 이거는 뭐 not my business. 어. 아. It's your business. 예, 예. 알바 아니다. 알바 아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 궁금한 것보다 그러면 용주가 걱정되잖아. 아, 그 어쨌든 뭐 자기 인생인데요. 뭐. 그치, 지팔자죠. 예,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로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민수랑 조금 약간 어색하게 친한 친구한테 아니. 해야 돼. 너무 친한 친구로. 네, 너무 친한 친구야 이거. 맞아, 너무 친한 친구야. 저희끼리는 뭐 돈 사기 당하는 거 아니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네. 얘기 안 해요. 만약에 형이 만약에 뭐 있다 만약에 그럼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어때요, 용준?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그걸 할 것 같아요. 얘기는 안 하는데 힌트죠? 계속해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인지 돌려서 뭐 요즘 뭐 괜찮아? 잘 지내고 있니? 뭐 없니? 뭐 이러면서 툭툭 건드려 볼 것 같아요. 야, 신경 좀 써라. 화정이 신경 좀 써. 네. 툭툭 건들다가 이렇게? 갑자기 근데 말이야 내가 정말? 딱 걸어보면 왜 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탁했는데. 네. 그 여자가 부탁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먼저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당사자가 사실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러면은 그래? 다른 남자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러면서 쑥 얘기하고. 아니 근데 그게 분란의 시작이지. 아 그렇죠. 이게 저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관찰자로서 이제 계속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미 관찰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래요? 네, 증인이에요. 증인.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저 같아도 말 안 하는 게 나은 그러니까. 것 같아. 안 하는 게 진짜 남의 인생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 동생 친동생 남편이 근데 제부가 근데 그거는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건 해야 되나 그건 근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알아가지고 이제 판결을 받고 이러면 또 커지니까 커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근데 또 나중에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럼 그때 얘기를 해서 끝장을 냈었어야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말을 안 하는 게 현명하긴 하죠. 사실은 그쵸, 안 하는 게 맞지만 근데 너무 궁금하긴 건 못 참겠다. 아니면은 그 이렇게 바람핀 당사자한테 너 빨리 정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런 거구나. 뭐 예.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예. 자, 오늘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또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그쵸. 용기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근데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좀 맞아요. 안전한 말은, 쪽이지.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뭐 또 할까 말까? 아 저는 맞아요. 저 주로 안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할까 말까? 맞아요. 행동은 근데 뭔가 해야 될 일 있으면은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그러니까 하는 게 나은 게 약간 그치. 도전의 영역에서는 왜냐 저 오늘 오전에도 하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설거지가 좀 쌓여 있었어요. 예. 아 저걸 할까 오늘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이 하자 했어. 이래서 설거지 싹 하고 싱크대까지 다 닦고 나왔어요. 아우 이뻐라. 아 저도 예. 아 저도 이거 하니까 저도 살까 말까 할 때는 삽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까는 없잖아요. 살까 더 살까. 살까 더 살까. 지금 살까 이따 살까. 야 그러니까 민수 같은 여자 만나면 그냥
거덜나네요.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진짜. 아,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0936님. 네, 얼마 전 아내가 재미삼아 사준 복권이 3등에 당첨되었어요. 와우. 이걸로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낚시용품을 살까 고민 중인데요. 그냥 사실대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야,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순간 낚시용품은 없어지는 거긴 하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예.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저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 어. 그 느낌이 있을 텐데. 이거는 영원히 말을 못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근데 사실 제가 낚시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낚시 용품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뭔가 현장에서 뭐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뭐 차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그렇지요. 낚시 용품 정도는. 예, 뭐 그거는 뭐 친구 집에 넣습니다. 아니 이건 어때요? 3등이면 100만 원이면 네. 아내한테 얘기해서 50만 원씩 가지면. 근데 이제 아내 성향이. 자기야 지금 애들 학원비랑 밀린 게 얼마 많은데 그쵸, 사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100만 원 그냥 몰빵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모두 아이의 교육으로 아니면 뭐 아니면 4등이 됐다고 하는 건 어떨까요? 오 20만 원 20만 원 오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도 좀 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야, 너 되게 합리적이다. 야, 굉장히 합리적이네. 인스가 브레인이야 지금. 그래, 그게 낫겠다. 4등 정도. 4등 돼서 예. 기쁨 나누고 뭐 딱 좀 이제 하고 나는 주고. 난 이거 낚시용품 이거 진짜 싸게 샀어. 이거 뭐 경매 이런 데서 해가지고 경매요. 아니 그리고 일단 4등이면 얼마지? 4등의 상금을 부인한테 주면 뭐 낚싯대가 새로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신경 안 쓰게. 4등이면 얼마일까? 확 떨어질 텐데. 뭐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왜냐면 그래. 꼴찌가 5천 원이니까. 저는 그냥 자진납세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냥 자진납세하고 같이 즐거워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도박을 거는 거죠. 자 박수 한 다음에 내가 낚싯대가 하나 갖고 싶긴 한데 어떻게 안 될까? 애들 교육비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긴 하지. 그냥 물어본 거야. 그래. 고기나 먹자 오늘 삼겹살. 이원호 씨가 네, 상무님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데요. 부장님이 맨날 상무님 안 계실 때 땡땡이 치고 안 들어와요. 이거 상무님한테 얘기할까요? 라고. 이런 건 참 얘기하고 싶잖아. 이러고 싶잖아. 이러고 싶어. 일런보 되고 싶은데. 근데 뭐 이건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은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네, 그러니까 곧 나도 땡땡이 칠 수 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이 자리를 영원토록 있을 건 아니잖아요. 예, 다들 올라가시고 성장하실 거니까 성장하셔서 쉬시려면 지금. 근데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거는 되게 위험이죠.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보복도 따르고. 그럼요. 조직 생활에서 정말. 그렇지만 또 안 얘기하기엔 너무 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익명으로 투사를. 네, 요즘엔 블라인드 거기다. 던져. 근데 제가 그런 익명으로 투서 뭐 이런 사건들 많이 보면 다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그럼. 와. 아주 무서워요. 무슨 이렇게 그 필적 대조 해가지고. 필적 대조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붙이는 것도 막 다 지문 채취다. 너무 무서워. 그냥 모르쇠 하는 게 낫고, 그냥 이렇게 난 그분 나갈 때까지 좀만 참으시면 힘들 것 같아. 하여튼 네. 오하다 사우님이 회의 중인데요. 들숨날숨에 따라 흔들리는 부장님의 코털 때문에 집중을 못 하겠어요. 이거 말해야 될까요? 장범준 씨의 흔들리는 코털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진짜. 흔들리는 코털 속에서. 이거는 얘기 못. 요거는 근데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뭐요? 그 코털 제거기를 선물로 드리면 이제 요거 좋다. 요즘 그루밍족이라는 게 대세인데 한번 사용해 보시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번 또 써보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 당장. 저 사람이 코털이 막 움직여 이렇게 할 때마다 아니면 뭐 지금 뭐 이에 뭐가 껴있어 아니면 뭐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럴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 거잖아. 저는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되게 신경 쓰이는 얼굴에 뭐 머리카락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눈썹 붙어 있고 이럴 때 저는 옆에서 미러링을 해요. 저도 없는데 있는 척해 하고 막 아우 뭐가 계속 묻냐 코털이 왜 이렇게 빠져 나왔냐 이러면은 자기도
뭐 코털이 삐져나왔어? 하면서 자기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힌트를 주는 것은 매너가 좋으니까. 아, 네네. 좋은 마음이네요. 근데 민수는 약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편 아닌가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 피식쇼 촬영을 할 때 옆에서 재영이 형을 보면은 눈곱이 좀 자주. 그거는 얘기해줄 수 있지. 녹화 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실시간으로 자꾸 자라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석 같은 그 나에게 줄 기회를 줄래? 아, 나 갖고 싶어. 좋아, 제발 좋아. 줘. 하면은 딱 뜨더라고요. 보석 같은 거. 이런 거 김채란 씨가 점심 먹고 사장님 볼따구에 고춧가루 붙었는데 얘기해 줘 말어 라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하면 또 민망해 하니까 이런 것도 얘기 못 하는 경우가 많죠. 사장님 볼따구. 뭐 뺨을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좀 센스 있게 뭐. 사장님 볼에 거울 좀 보세요. 사장님 뭐 볼에 루비 있어요. 뭐. 진짜 잘한다. 진짜 루비. 1997년도에 아니야 이럴 때 이럴 때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무슨 개그 중에 무리수 막 이런 거 있잖아. 설렁설렁 무리수. 네. 무리수. 오하나 사원님이 청해주신 장범준 씨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시고요. 4부에서 사연도 만나볼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알죠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이용주, 정재현, 김민수 씨와 피시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할까 말까입니다. 말할까 말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이제 보통 할까 말까는 하는 게 정답이다. 뭐 네. 이런 거 그러네. 그렇죠. 할까 말까는. 운동할까 말까. 그럼 해야죠. 살까 말까 할 때 사야죠. 그럼 먹을까 말까는 어떻게 해요? 술 마셔야 될까 말까는 먹을까 말까 그런 거는 먹을까 말까는 그때도 안 먹는 게 원래 맞잖아요. 안 먹는 게 맞지. 맞지만 먹어도 나쁘진 않다. 지아연 씨가 네, 저는 이에 고춧가루 껴 있으면 이에 불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눈에 눈곱 껴 있으면 눈에 못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표현이 좀 그런가? 아까 루비보다 낫네요. 네, 보석 보석. 네. 루비보다 불났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니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에 뭐가 꼈다. 네. 그럼 얘기해 줘요?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 절대 얘기 안 해요. 아 여자친구인데도? 네. 그냥 처음 만난 사람 아니고? 그렇죠. 안 할 것 같은데요. 전 민망할까 봐. 예, 민망할까봐. 근데 저희끼리는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만약에 그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그 발견되면 저희는 이제 호재죠. 크게 오케이 다 걸렸다. 야, 너 눈곱 있어. 야, 얘 귀지 있다. 뭐, 야.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사실 카메라가 들어오죠, 바로.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곳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괜찮아. 근데 가끔은 동성끼리인데도 얘기를 안 해주면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 나 계속 이러고 다녔는데 얘기 안 해줬다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남녀 차이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좀 남녀 간에는 얘기를 좀 못할 것 같아. 그치, 민망해서. 그치, 맞아. 근데 사귀는 사이에서는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저도 전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그치, 좀 창피당할까 봐 그냥 이해 이해 이렇게 맞아 뭐. 이제 같이 사귀는 사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처음 만나거나 막 이러면 그때는 말 못하죠. 예. 그렇지 맞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대. 어떤 여자가 너무 자신감 있게 활짝 웃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근데 앞니에 립스틱이 쫙 묻었대. 근데 말을 못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막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보이시는데 어머니들
참 그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안 바르신 우주를 이제 오랜만에 바르셔가지고. 평소에 안 바르시다가 이제 바르시니까 항상 앞니 네 개가 이렇게 핑크색이 돼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네. 자 최정민 씨가 귀에 깃밥이 보이면 저는 인디안 밥 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인디안. 저희 그 제 동기 개그맨 동기인 종혁이 형이 전라도 사람인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있다가 아버지 이빨에 이렇게 고춧가루 이런 게 끼면은 어머니가 아따 이빨에 밥상 차렸다요. 순천. 순천. 예. 아따 이번에 밥상 차렸다요. 아 재밌다. 원호연 씨가 동네 엄마 셋이 자주 만나는데 한 엄마가 매번 다른 엄마만 챙기고 잘해줘서 서운한데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느낌. 참 이거 애매하네요. 챙기는 것 때문에 서운한 거는. 야 이건 뭐 나 빼고 나 좀 챙겨줘라고 할 수도 없고 그쵸 뭐 이거 근데 이건 뭐는 뭐 약간 뭐 좀 시간 지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요거는 근데 저는 이게 받는 입장으로 가시기보다 차라리 바꿔서 주는 입장으로 가면은 본인이 이제 다 챙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도 받은 게 있으니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살짝 서운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 뭐야? 아, 용접 엄마만 튀기면 뭐야? 나는 지난번에도 뭐 그거 용접 엄마만 줬잖아. 뭐야? 나는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는데 많이 서운하잖아. 그럼 말을 못 할 것 같아. 그렇죠. 그냥 삐지거나 탈퇴. 아 난 탈퇴. 둘이 놀아. 난 할게. 둘이 놀아. 둘이가 난 그날씨 약속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상상을 해봤어요. 화중 누나가 만약에 형 둘한테만 어떤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줬다. 전 누나 못 보죠. 아 고가의 시계야. 아 저는 누나 더 이상 못 봅니다. 물질적인 거군요. 굉장히. 눈 쳐다보지 못해요. 저는. 그러면 계속 서운해가지고. 조금 서운한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뭐 브랜드 모자 같은 거. 아니지. 둘만 고기를 먹었다. 그럼 쟤는 또 관심도 없잖아. 아니요, 관심 고기는 마음껏 사주세요. 네. 상관없는데 뭐 악세사리로 간다. 늘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이게 조금 서운하면 말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서운하면 아예 말 못해. 그치? 약간 좀 연이 끊기는 나 그래 넌 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그치. 남자들도 이런 게 있죠? 남자들도. 남자들은 뭐 저희끼리는 일단은 뭐 사실 그런 적이 서로 셋 다 안 챙기기 때문에 뭐. 네. 저희는 생일날도 서로 안 챙기고 네 맞아요 서로 그래서 네. 생일 축하도 단톡방에서만 그러니까 챙기는 건 아니고 하여튼 만약에 재영이가 유독 뭐 민수하고만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좋죠. 그러면 더 좋아. 예. 별 관심은 없어. 에이 넘어가. 용주형이랑 민수랑 둘이 붙어 있으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갔다 오면은 이거 그냥 요약만 해달라고. 뭐 재밌는 거 있었어? 없었어. 됐어. 요약도 안 해줘. 그래요? 재밌는 게 없었나? 요약 딱 걸다. 요약 안 해주면 섭섭하지. 근데, 서운하지. 근데 뭐 굳이 뭐 그래? 그렇게 큰 근데, 인생에. 뭐. 근데 그래도 용주 형은 조금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죠. 저랑 민수는 사실 뭐 용주 형이나 뭐 저는 이제 민수나 저나 다 관심 없어 하는데 용주 형은 저희가 어디 갔다 오면 그 뭐 재밌는 일 있었어 항상 물어보는 타입. 그렇지.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뭐 있었나 항상 그쵸? 저는 돌아가는 소식을 다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송국이기 때문에 빗대학 2025년까지 봅니다. 어휴 2년 남았다. 정재민 씨가 네 아빠의 옛날 책을 우연히 보다가 여자 사진이 나왔는데 이걸 엄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에요. 아빠의 안전을 위해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건 뭐 재민 씨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 센서가 울렸다는 거죠. 혹시 어려두고 수위가 아니거든. 그럼요. 사실 그 사진을 그냥 어떤 여자 사진이라 보시지 마시고 어떤 그 현금 교환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치. 아싸 상품권 찾았다. 오케이. 5만 원 10만 원권 나왔다. 현금 카드. 아빠한테 딜을 하냐 엄마한테 딜을 하냐. 예. 현금권이죠. 예. 좀 여자 사진 예쁘다 이러면 엄마한테 절대 갖고 가시면 안 되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아빠한테 돈이 좀 올라가게 자, 이 은미 씨가
남편이 부분 탈모라 가발을 쓰는데 가끔 티나? 하고 흡족한 얼굴로 물어봐요. 사실 티 나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보면은 뭐라 해야 할지, 내가 알면 남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아, 이거는 남편분이시니까 저는 티는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 티가 나.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것 같아. 가발을 해서 요즘 자연스러운 게 많으니까. 좋은 더 좋은 거 다음에 내가 해줄게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데 또 가보자. 그리고 너무 자기야 지금 너무 젊어 보이는데 조금만 거기다 손대면 더 자연스러워. 뭐 누가 하는 데가 있더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맞아요. 않아?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요. 이건. 근데 이게 남이면 아 모르겠는데요. 해야 돼. 그렇죠. 남이면 그냥 잘했네.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또 가족이라고. 나는 가족이니까. 그치. 사실을 말해줘야 돼. 약간 맞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우리 저 그런. 근데 그것도 상처받죠. 무조건 상처죠. 가족이니까. 남편인데? 티나. 그런 거 왜 하고 댕겨? 자기야 그런 거 하고 다니니까 욕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끝나는데 자기야 너무 좋아. 근데 좋은데 가자.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데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목할 거예요. 제가 본 그런 분들은 다 팩트로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사실 솔직하게 나아요. 솔직하게. 아니 남편인데 밖에 나가서 웃을게 될까봐. 누가 챙겨요? 저희 남편. 본인이 챙겨야지. 누가 신경 쓰냐고요. 그치. 네. 예. 자, 2995님이 남편이 스포츠 머리에 항상 비니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솔직히 말하면 면봉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서 보기 싫거든요. 말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말해도 여전히 비닐 쓰실 거야. 스타일 안 바뀌어요. 본인의 고집으로. 아니면 뭐 면봉이 걸어 다니는 것 같으니까 색깔이라도 좀 바꿔가지고 성냥처럼 바꾸든가. 아니, 말할 거야 말 거야. 많이 그럼. 요거는 그쵸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더라도 안 바뀔 거니까 말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비닐 싹 태워버린다는 집이 있어. 내가 그냥 저거 그냥 싹 갖다 없다 없애야지 그냥. 다 찢어버리고. 그래야 못 쓰지 막 이러잖아. 맞아요. 사실 근데 남성분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이 센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는 맞아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본인은 면봉인지 모르고 본인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멋있는 지금 누굴 따라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거 뭐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민수 씨도 비니 많이 쓰잖아요. 네, 비니 좋아합니다. 어때요? 용주 재영 씨 보기엔 어때요? 아, 뭐 잘 어울리죠. 왜냐면 이제 이마에 주름을 가르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어려 보여요. 그러니까요. 비니 있으면. 그 귀여워. 맞아. 이마에 주름에 딱 걸쳐져요. 그게 비니의 끝 자락이 그러면서 한 6살 정도 어려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어려 보여. 확실히. 근데 이마에 주름이 신경 쓰이면 보톡스 맞으면 되잖아요. 예. 네, 아 근데 저는 그런 건 싫고 사실 크게 신경 안 써요. 맞아. 자기 주름 좋아한다 그랬어. 예. 네, 저는 제 주름이 좀 괜찮아요, 저는. 그러니까 민수가 되게 본인이 이제 노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해. 어린 거다, 그게. 아, 그게 어린 거예요? 어린 거지. 어린 애들은 막 되게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잖아.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번에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는 나이를 먹으면은 머리가 흰 머리가 나면은 뒤로 묶을 거래요. 자기 M자 탈모가 있는데 그 M자 탈모를 보여준 상태로 묶을 거래요. 그러면은 아무도 나 자기한테 말 안 걸 거라고. 못 건든다고. 말을 못 건든다고. 그치. 엄청 세 보이니까. 주변에 사람은 없지. 그렇죠. 사람 없지. 뒤에 쫙 묶고 계량 한복 입고 흰머리에 M자 탈모에 저기 주름 있고 혼잣말로 계속 아리랑 아리랑 보면서 진짜 무섭다. 아 그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멋있잖아. 너무 야생동물 같잖아요. 저런 분들이 뭐 녹차 꼭 마시면서. 근데 선글라스는 명품 선글라스이고. 자, 박주아 씨가 네, 지하철 탔는데 남자분 후드티에 팬티가 얹혀 있어요. 건조기에서 바로 꺼내 입어서 정전기 때문에 본 것 같은데 말해줘야 할까요? 야, 요거는 근데 웃기네요. 웃기네. 아, 이거 재밌네요. 근데 이럴 수 있다. 예, 재밌네요. 급하게 그냥 건조기 속에서 뽑아야 쓰. 그러니까요. 요거는 저라면 좀 관찰 좀 오래 할 것 같아요. 저도. 알아차릴 때까지. 요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차려질까. 근데 같은 남자가 얘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여자가 알려주는 건 좀 그렇고. 그거는 플러팅이죠, 이제. 그래요? 야, 이 꼴이야. 무슨 플러팅이에요? 아니,
코트에 팬티가 얹혀져 있는데 네. 여성분이 그걸 알려줬다? 이건 네. 무조건 플러팅이죠. 무슨 말이야?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얹혀져 있든 말든 손대기도 아니,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지 안쓰러우니까. 그 안쓰러움마저도 그 이제 시작이다. 아, 네. 본인은 만약에 여성분이 어, 저 팬티 걸려 있어 이러면은 설레는 거예요 지금? 어? 설레다는 거예요? 혹시 절? 제 팬티를 보셨나요? 아 맞아, 나 재영이 그거 봤어. 나 순간 재영이한테 팬티 떴을 뻔했잖아. 왜요? 막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막 이러면서 에이. 막 하는 거 있었잖아. 에이. 홍대 마카롱남인 거. 어쩜 그렇게 잘해요? 연기를 그 쑥스러워하고 막 이런 어우 막. 제가 또 제 안에 예. 작은 재영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플러팅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야 재영이 형 내일부터 후드티에 팬티 넣고 다닐 거 아니야. 민수야 나랑 브랜드 하나 만들래? 후드에 팬티. 후드에 팬티. 원래 후드에 반바지. 네 후드에 반바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남자끼리는 얘기해 주죠. 아 그럼요. 남자끼리 잘 몰라도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어 저기 뒤에 아, 뭐 말해 주려면 말해 주는 수도 있고 사실은 남자끼리는 구경하죠. 야 저거 어. 웃기다 하고 동영상 사진 찍고 친구끼리면 어. 촬영을 하죠 이제. 그렇죠. 어, 어 계속해서 어. 어, 그렇지. 아 그렇구나. 재밌겠네. 어. 그래서 아무튼 너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재영이 꼬시고 싶으시면은 그 이제 팬티. 네, 제 후드에는 팬티를 알려주시면은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선아 씨가 어, 뭘 말할까 말까 남편 제발 흘리고 밥 먹자. 흘리지 말고. 아, 흘리지 말고 밥 먹자. 이제 61세인데 왜 자꾸 흘리니? 왜 모르니?라고. 어, 근데 이건 이제, 얘기해줘야지. 예, 그렇죠. 그리고 왜 흘려? 그리고 사실 근데 뭐 저도 느낀 게 저희 아버지나 뭐 다 나이가 이제 드시잖아요. 근데 61세 정도면 조금 흘려도 괜찮은 타. 그치 아니 근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흘려. 근데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맞아요. 감각을 최대한 깨우긴 예, 해야죠. 네, 네, 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네 맞아요. 네, 자연스러운 네. 현상인 거고. 뭐. 아 근데 61세부터 흘리면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 그렇지. 뭐. 그렇죠. 40년 동안 흘리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 줘야 돼. 네, 네, 맞네요, 맞네요. 김윤인 씨가. 네, 형부가 계속 저희 신랑을 팔고 친구들과 술을 마셔요. 지난번엔 언니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신랑이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니까요. 언니 잔소리를 제가 알아서 몇 번은 이해해 줬는데 올 연말 또 걱정이네요. 이제는 말해도 될까요? 아, 이거는 아, 이거 말씀하시지 마세요. 응? 왜요? 아니, 그냥 불쌍해? 왜 짠내나요? 예, 형부 얼마나 한 잔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대.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번 뭐 예를 들어 분기별로 뭐 한두 번이다 이러면은 사실 괜찮은데 이게 이 정도로 지금 얘기할 정도면은 아마 뭐 수십 번 수백 번 지금 이랬으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땐 언니한테 네. 언니 잔소리를 줄이라고 얘기해야 돼. 어. 언니 잔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 오, 맞네요. 맞네. 어, 이 여자 이 동생도 자기 언니 성격 아니까 이렇게 커버해 주는 거니까 언니가 좀 말년에 펴달라면 좀 그런 것도 좀 모른 척하고 좀 그래. 아니면 집에 와서 막 먹게 하라 그러고.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면 참 다행인데. 네. 그러니까 안 그럼 뭐 계속 숨겨줘야지 뭐. 네, 고 담요 씨가. 점심에 감자탕 집에 갔는데 부장님 양말에 엄지 발가락이 나왔길래 부장님 발에 감자 나왔어요라고 얘기하니 다들 웃고 넘어갔어요. 센스 있죠? 감자 아, 감자 인사고과도 이게 웃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감자 맞아 남을 예. 수 있어. 뭐 이게 갑자기 기억날 수 있어요. 그 왜 쓰잖아요. 인사고과 이제 한 번씩 할 때 이 직원에 대한 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가만 있어봐. 그 친구 나한테 엄지 발가락 구멍 뚫린 걸로 놀렸었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스워졌잖아. 그치 그때 다 웃어야지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쵸. 사람이 다 다르니까 속으로는 엄청 민망하거나 창피할 수도 있고 맞아요. 상처가 또 돼가지고. 아니 원래 비버를 전하는 자 목을 치라 그랬어. 왜 비버를 지가 얘기해? 왜 그 감자를 지가 얘기해? 그것도 그렇고 그 약간 또 남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상처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아니에요. 훨씬 더 그럼. 잘 받아요. 훨씬 더. 집에 가서 부장님께서 와이프한테 요즘에 90년대생들이란 MZ들이 말이야.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어 그래. 이거는 네. 이거는 예. 걱정되네요 이제 예, 웃고 예. 넘어가셨는데. 이게 민망할수록 더 크게 웃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예, 예, 하면서. 예. 제가 오래 살아 버렸어 이렇게 좀
드리자면 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뱃뉴스를 가장 먼저 전하는 건 되게 센스 없는 짓이에요. 아, 뱃뉴스는 예, 예. 천천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알게 될 건데. 오죽하면 비보를 전하는 자 목을 치래. 그러니까. 말 터덕터덕. 아십니까? 장군 저기 코앞에 쳐들어왔습니다. 뭐. 자 광고 듣고요.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봐. 모아도. 자 피식타임 이용주 정재환 김윤수 씨 함께했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돈 쓸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기분 좋아. 돈 쓸 때 기분 좋아. 그 재영이가 모을 때도 기분 좋아. 오 그래 그래 그래. 모으면 또 기분 좋다. 그러네 그러네. 예, 예. 두 개를 다 가질 순 없네요. 예. 적절히 하죠 적절히. 네 적절히. 네, 네 작작. 네. 작작. 자 오늘 끝곡으로 임키의. 아 감사합니다 부모님. 예. 아하. 네. PX. I love you. 네, 저희가 어떻게 뭐 신청곡을 따로 적어야 네, 되나요? 다음부터 굳이 안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예, 아니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각자 신청곡 한 곡씩 예, 예, 돌아가면 예, 틀어야지. 예예. 제비뽑기라도 예, 해야. 예, 예. 이거 지루하실 수 있거든요. 자,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